그래도 꿈의 세계에서의 꿈의 네. 오 근데 이거를 오 네 오다 이야 꿈이 보셨어요 좌우로 흔들어주면서 아 왼발 스텝 오른발 스텝 밟으면서 데려왔네요. 전멸도 돌아와 보겠는데 달신성인 저게 정글러의 어떤 덕목이죠. 네 미드님 블루 드시러 오는 걸 기다리는 거. 식사 시간입니다. 제가 대신 막 자 미드 쪽에서 루비 들어왔는데 네. 슬래시까지 왔습니다. 시크릿 뒤쪽으로 빠져나가고 명속만 하지만 선취점 퓨어가 가져갑니다. 텔레포트 타고 옵니다. 어 이거 일리아까지 일단 부르긴 불렀거든요. 네. 자 이스크 맞았고요. 아 잘 버텨주고 있는 소아르입니다. 자 근데 그 다음 봐야 돼요. 네. 일리아까지 불렀어요.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미니언들 자 크게 맞지 않았고요. 자 소아르 아 데려갑니다. 아, 소아르 그러니까 이게 다이브를 할 때 웨이브가 좀 애매하다 보니까 이렐리아가 도착하기 전에 좀 섣부르게 한 감은 있어요. 네. 어 선고. 자 사용 선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후방에서 이렐리아 커버가 달려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렐리아가 뒤쪽을 계속 노려보고 있는데 네. 호흡이 잘 맞아야 됩니다. 화염용 치죠. 이럴 쪽보다 커버를 노려봅니다만 전멸 빠졌죠. 쌍검염으로 순간 잘 떨어냈어요. 네. 자 소화로 데려왔습니다만 들어갈 순 없습니다. 그러면서 좀 서로 복잡한 그런 구도가 만들어지는 가운데 아래쪽 지금 라인 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바텀 라인 타고 있어요 VSG. 그러면 또 나머지가 미드도 밀어 넣어줘야죠. 네. 그럼 VSG가 어 미드랑 바텀 밀리잖아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되거든요. 자 퓨어 자 이렐리아 자, 이렐리아 패션은 커버인데요. 결국 이렐리아 커버를 데려갑니다. 자 익수가 소아르에게 밀리고 있는데요. 날개 펼치고 익수 전멸로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전멸로 넘은 벽을 그냥 넘었죠. 그렇습니다. 자 아, 그래도 꿈의 세계에서의 꿈의 네. 오 근데 이거를 오 네 오다 이야 꿈이 보셨어요 좌우로 흔들어주면서 아 왼발 스텝 오른발 스텝 밟으면서 데려왔네요. 괜찮았습니다. 자, 자 전멸로 쳐봅니다. 뒤에서 익수가 다가오죠. 보시기로 시간 익수 전멸로 가와서 베리타스 베리타스 끊었습니다만 베리타스 잡고 근데 그 다음 봐야죠. 네. 아트록스가 완전 괴물이거든요. 아 데려갑니다. 숙박 뒤로 날아갔죠. 자 시크릿까지 데려갑니다. 남은 것은 트리거. 이번 챔피언 조합이었었는데 네. 상암대 성공하기 직전입니다. 맞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어쨌거나 모데카이저의 챌린저스 코리아 출전은 가렌의 친구인 걸로 좀 기우는 느낌인데요. 그냥 기사 조합이었을 뿐입니다. 예. 그렇죠. 자 넥서스 파괴됐습니다. GG! 예. 첫 번째 게임 VSG가 가져갑니다. 조합이 되게 재밌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거듭 얘기해드리지만 전부 다 라인전을 보는 조합이었어요. 카카오가 오히려 돌아가네요 뒤쪽으로. 자 리안의 위치 들켰습니다. 확인 시켜줬어요. 위치를 아, 봤으니까요. 걸렸고, 아래에서 올라와서 아래에서 여기서 고치! 고치! 아 근데 대격변으로 피해서 대격변으로! 자 조식의 활용! 자 일단 한번 핑퐁! 네. 자 그리고 이즈리얼과 브라움! 자 오히려 기창에 맞았고 커버 전멸 빠졌어요! 사형 성공! 그리고 뒤쪽에서 앞뒤져 트리거! 앞뒤져 트리거! 자, 대치다 포치! 그리고 베리타스까지! 아, 와. 그리고 안 돼! 베리타스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자, 빙하균열 들어가고 자, 여기 초식의 이후에 아, 혹시 언제까지 카카오! 완벽했습니다. 네. 익수는 적 레드 진영에서 뭐 레드까지 가져가고 난리 났습니다. 자, 그리고 베리타스 전멸 빠졌죠? 레진탕 포치! 자, 랜턴으로! 랜턴으로! 자, 막아줘! 못 막았어요! 못 막았어요! 참살기네요 난리 났습니다. 너무 와. 깊었습니다. 네. 자, 말 그대로 싸움이 돼버렸죠? 야, 기착으로 빠져나간 리안. 전멸이 없습니다. 오, 맞았고! 속박 이후에 카카오! 자, 루비 서머 스펠 없습니다! 사망. 야, 카카오의 날카로운 고치.
마치 고체 데미지가 있는 듯하게 느껴집니다. 야, 성장 자체를 잘해서 아파요. 네. 확실히 득점을 해주면서 바론까지 치고 있는 APK 프린스입니다. 이게 이제 이런 조합의 문제인데 ESG는 자르반이 뭔가 상대를 불어주는 역할을 다 전담을 하고 있어요. 네. 몸에 휘감고 있는 익수의 일라옵니다. 자, 정조준 일격 퓨어의 몸을 스쳐 지나갑니다. 자, 미드선. 자, 살려주죠. 고퍼스. 아, 일라옵이 순식간에 삭제됐습니다. 나물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 네. 괴라는 나물. 자, 촉수 여기저기 설치되고 있습니다. 익수는 그림 한번 만들고 싶겠죠. 여기서 또 네 명이 달려듭니다. 턴에 걸렸고. 자, 여기 사용하나요? 자, 익수. 이거 버텨냅니다. 익수가 안 죽어요. 익수가 안 죽어요. 아, 촉수가. 트리플킬. 촉수의 힘. 익수의 엄청난 촉수. 익수 그리고 촉수. 아. 이거거든요. 이제 안 죽어요. 야, 럭스의 슈리도 중요했죠? 그렇죠. 그걸로 네. 한 턴 더 살아남으면서 촉수가 내려 찍으면은 이런 체력과 비례된 회복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라오이가 저런 모습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APK 프린스가 두 번째 게임을 잡아내면서 게임 스코어 1-1 타이를 만들었습니다. 예. 아, 카카오의 그런 대활약과 또 익수 선수의 그 당당함까지 동시에 느낄 수 있었던 좋은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The 한번 밀어주고 그리고 익수 전멸 빠졌는데 살아 돌아가기가 쉽지가 않죠. 활성화 활용 1스텝 여기서 아껴뒀던 전멸 사용합니다. 전멸까지 활용 뒤로 넘겼어요. 자, 유미 이거 와 6기를 노렸어요. 이거는 순간 낙가챘죠. 네. 우리는 또 카카오 선수가 감지를 하고요. 자, 웅덩이 빠졌습니다. 웅덩이 빠졌어요. 자, 그리고 최후의 숨결 들어갑니다. 네. 유미랑 이즈리 오지만 늦었죠. 네. 아트록스 생. 와. 자, 투항해라. 또 대하나요? 야, 이것도 덕지가 올리죠. 와서 와 대전종 돌아갑니다. 자, 버텨보긴 하는데 시크릿이 그리고 패시브를 활용해서 버텨주고. 근데 좀 아팠어요. 네. 소식에까지. 그 와중에 대지용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 리안입니다. 이거라도 가져가겠다. 근데 이건 아 이거 오 뒤텔 뒤텔 모데카이죠. 예, 또 한번 눈을 허락을 안 하겠다는 그렇습니다. 건데요. 예. 모데카이죠. 궁극기 아직 있습니다. 자, 먹는 건 좋아. 먹는 대신에 목을 내놔라. 나서 잠들 활용. 자, 와 설치대 들어가면 뒤치듯이 익수의 몰락의 밤이 울부짖어요. 그렇습니다. 다가갑니다. 뒤쪽 와드 텔레포트. 자, 여기서 자, 다가갑니다. 익수 올리네요. 터졌습니다. 근데 모데카이저도 잡아냈죠. 익수가 너무 깊었어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블라디도 더 이상 버스트가 안 될 거고 이즈리얼도 어느 정도의 딜이 보장이 되고요. 그런 단계가 나오면 얘가 얼굴 맞았어요. 시크릿 노려보나요? 부스터! 3단 부스터 시크릿까지! 와! 아, 결국에는 시크릿을 잡아냅니다. 이런 부분이 필요했었죠? 네. 리안 선수의 그 꼬리. 자, 여기서 자, 한 명 없는데 그냥 달려드나요? 너희 꼬리 없지 시전하나요? 얼어붙은 건틀릿 모든 Q 스킬 한 대 맞으니까 슬로우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제이스도 네. 1대1 안 꿀리죠? 네. 숫자의 우위. 자, 그래서 이 돼지! 2돼지가 됩니다, 이제 먹으면. 1돼지라도 APK가 들고 와야 되는데 자, 싸울 수 없죠. 볼리베어 이제 등장합니다. 지웠어요. 네, 네. 네. 2돼지까지 완성시키는 VSG입니다. 가능성을 살려주고 있네요. 네. 자, 바론이 있긴 하지만 이거 그냥 칠 생각인 것 같은데요. 네. 부르려고 치는 거예요. 싸워보자 이거죠. 와라. 네. 더 이상의 날개는 없다. 답답하다. 와딩하고 달려듭니다. 적당한 역광. 네. 네 발로 기어서. 아, 블라디가. 그리고 블라디가. 블라디가. 커버 잡혔어요. 커버 잡혔어요. 익수가 리안을 노려주곤 있지만 아군의 지원은 없습니다. 익수 잡히기 직전입니다. 아, 잡혔어요. VSG 득점. 속도의 차이가 또 있죠? 네. 위에 이미 와드로 들켰고요. 네, 시크릿 HP 많이 없거든요. 자, 포킹 들어갑니다. 트리거가 여기서
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강철 폭풍. 아, 장전 안 됐어요. 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바론까지 가져가는 VSG입니다. 자, 익수 뒤쪽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익수가 근데 누구 하나를 이렇게 데려간다고 이젠 녹일 수가 없거든요. 네. 익수 궁극기 오긴 옵니다. 이워주고 최후의 숙결. 자, 베리타스 살아 돌아가긴 했어요. 그리고 익수, 익수. 자, 그런데 아, 익수라고 몰리면 터졌죠. 자, 블라디미르의 데미지가 굉장합니다. 익수가 한복판에서 나왔는데 자, 웅덩이 버티할 수가 없어요. 버텨졌습니다. 버티기는 진짜 잘 되고 있는데 마무리가 네, 안 돼요. 그렇습니다. 되게 단순한 골격이 비원딜은 일반 원딜에 비해 힘 나오는 타이밍이 빠르다. 네. 그걸 기반으로 해서 뭔가 스노우볼을 쭉쭉 굴려야 되는데 중간에 이제 뭐 시크릿 선수 한번 죽고 익수 선수 한번 죽고 이러면서 시간이 끌렸고 그 과정에서 좀 많이 흔들린 것 같습니다. 다른 버프 20초 남았습니다. 자, 익수 먼저. 자, 먼저 아, 먼저 익수가 궁극기 끊깁니다. 그리고 아트록스도 버티기가 쉽지 전사. 않죠. 야수호도 전자. 그렇습니다. 남은 것은 트리거뿐인데요. 5대0 교환이 됐습니다. 에이스! 아, 블라디 완벽 구하기. 왕귀입니다. 왕귀. 네. 진짜 고생 많이 했었던 그 왕이 돌아와 우는데 성공을 해버렸습니다. 결국에는 살아남는 픽이 강한 픽이겠죠. 맞습니다. 자, 쌍둥이 타워도 모두 파괴시켰고 남아있는 것은 이제 넥서스입니다. 넥서스 파괴! GG! 자, VSG가 결국 블라디미르의 왕귀 스카너의 화력으로 경기를 가져갑니다. 예. 뭔가 좀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진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네. 착취 카밀 여진 세주안입니다. 아, 조이도 와요. 조이도 옵니다.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자, 도끼 먼저 던졌고 속박에 맞았습니다. 이거 사기 빠졌고 위에다가 도끼 캐드레크 최후의 섬까지. 아, 더블킬. 진짜 깔끔한 다이브네요. 3대1 교환. 그리고 여기도 코르키가 있으면 벤폴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든요. 어, 속박 빠졌어요. 아, 제대로 낚았던 파멸을 부르는 앞이죠. 그렇습니다. 아, 너무나 뼈 아픈데요. BBQ 올리버스 미드를 진짜 잘 뚫었는데. 예. 아, 이러면 또 내줄 수밖에 없죠. 자, 그러니까 뭐 뚫었어요. IDK는 잡았습니다. 오키드의 딜이 만만치 않아요. 미드 1차 타워 파괴를 시키고 달려드는 리겐크. 과하다 싶어서 화가 났습니다만 그래도 이 아브라가 오. 근데 네. 진짜 오늘 앞으로 막 뛰어드는. 그렇습니다. 자, 미드 2차 밀어주고 있습니다. 리베 예. 어, 리버 HP 많이 줄었어요. 아니, 이거 삭제됩니다. 이거 왜 몸으로 막으려고 했죠? 네. 네. 자, 잭팟이 텔레포트 있습니다. 일단 최대한 장점 살리는 거고. 어, 근데 시야가 없어요. 녹네요. 버스트. 아, 놓쳤습니다. 자, 이제 확인을 하고 왔는데 일경 리시가 됐네요. 그대로. 자, 카메리 뒤늦게 오지만 와드 발밑에는 덫이 있습니다. 이거 너무 단순한 거에 속았어요. 그리고 중간에서 잘라 들어간 움직임을 럭스의 스킬로 또 막아냈습니다. 어, 자, 잭팟이 들어갑니다. 어, 이거 안 나왔어요. 자, 초식의 활용. 일단 오키는 녹아야 되는데. 아, 오키는 녹았어요. 잡았어요. 네. 자, 코르키의 폭딜로 오키드가 녹았습니다. 이 화염이 이대진인데 왜 그래야 하는가. 자, 바론 다시 한번 바론. 바론 버스트 들어갑니다. 자, IDK가 앞쪽에서 마킹을 해주고 라쿤 네? 숙박에 걸렸어요. 라쿤 숙박에 걸렸습니다. 오, 그러면 얼마 안 남았어요. IDK. 자, 올라프 자, 리겐크도 빠져나갔습니다. 자, 리겐크는 잡힙니다. 난 탈 사람 보자. 탈 사람, 네. 탈 사람 탈하죠. 우물에서 만나자. 네. 자, 케이틀리는 성공했고요. 오, 네. 어, 이거 자요. 수호천사 뽑을 수 있나요? 갑니다. 아, 그럴 순 없네요. 네. 자, 그리고 IDK까지 데려갈 수 있을지. 자, 바론 버프 이제 둘밖에 없습니다. 바론을 먹었지만 아무리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이 곱다지만 네, 세 명을 잃은 건 좀 크죠? 그렇죠. 네. 그나마도 지금 케이틀린이 살아남았다라는 것이 다행이구나 싶은데 바론 버프를 수비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아수라입니다. 대치전으로 가면 이 조합도 힘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전에 먼저 걸려고 하겠죠. 자, 속박 네, 걸렸어요. 정성대도 우와, 바보! 자, 근데 탱크를 리버 초식에 모카가 먹었어요. 모카가 먹어주고 탱크 터졌어요. 자, 그리고 포탄 세례 비장의 한 번. 속박! 네.
자, 카보의 포킹 맞진 않았습니다만 억제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탱크 선수 앞쪽으로 좀 급발 진행 게 많이 아쉬운데요. 탱크랭크 텔레포트로 합류합니다. 자, 바로 오버파 아직 40초 남았어요. 과감한 승부수요. 자, 레인 HP 많이 줄었습니다. 아이고, 속박 자고요. 이러면 네. 굉장히 또 빠져야 돼요. 좋습니다. 아, 라쿠 넥서스 남았어요. 피력이 대포 넥서스 리버 리버 넥서스가 그래도 어렵게 먹어냈었던 바론 버프로 승리를 가져가네요. 고민은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즈리얼 유미도 그렇지만 지금 이제 저런 칼리스타를 필두로 한 조합들이 사실 유미 쪽이 있는 바텀을 잘 잡는 쪽에 속해요. 굳이 따지면. 네. 자, 전멸 없는 모카를 노려볼 수 있을지 탈리아가 근처에 있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전멸 없어요, 모카. 이건 타이밍이죠, 탈리아? 네, 힐 사용했지만 이미 HP 많이 줄었고 기절 당했습니다. 자, 근데 마무리가. 자, 탈진, 지급변동. 자, 탈리아 지급변동 맞지 않았는데 오키드, 오키드가! 아, 오키드와 모카를 교환했습니다. 아, 이것도 길 맞고. 아, 발사병. 대담원. 벽을 넘어야 되는데. 아, 지각변동까지 완벽한 스킬 활용. 아, 대단합니다. 저게 비전 이동을 먼저 써버리면 벽을 못 넘잖아요. 네. 그러니까 벽에 붙어서 넘어야 돼서 끝까지 갔던 건데 그 사이에 얻어맞을 거 다 맞았죠. 맞습니다. 모르겠어요. 이거 이기려면 임로란타 해야 될 것 같고. 네. 자, 대단원으로 자 테롤 차단해 주는데요. 라쿤. 차단했는데. 자, 그래도 카브가 라쿤까지 잡아냈다면 지각 변동 점화. 점화 데미지 잡혔어요. 와, 이건 그나마 다행이네. 네. 여기서 이것도 이걸 또 데려가나요? 두 번은 좀 얘기가 네. 다르죠? 네. 이미 맞아봤잖아요. 네, 맞아봤는데 또 맞으러 갔어요. 자, 라쿤이 잡혔고 잭팟이 다시 한번 솔킬을 내줍니다. 20분에서 25분 사이에 햇바론으로 굳히는 거거든요. 가장 네. 이상적인 빌드업이. 지금 가능하죠, 그게? 그렇습니다. 6,300, 400, 500, 6,300 이상 차이 나는 로벌 골드입니다. 자, 알트를 달고 자, 오히려 지금 대단원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아수라인데요. 네. 자, 이거 싸움으로 되지 않았고요. 오! 네. 라쿤! 라쿤 터져요! 라쿤 터져요! 강타 빠졌어요! 네. 강타 빠졌고! 리벡트! 아! 이제 까먹었어요! 자, 그런데 라쿤까지 잡히기 직전! 자, 그러면 칼리까지 제압킬! 레인! 자, 여기서 레인까지 내려가나요! 아. 카밀만 바로 버프 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데카이저도 철퇴만 남기고 죽었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일기토는 이겼어요. 네. 자, 다시 한번 초대했어요. 화면 한 대 맞았고 소나기 피했습니다. 벨트 데미지 들어가지 않았고 초대한 다음에 쏘였죠. 네. 자, 카밀 다시 한번 끊어줍니다. 자, 그러니까 자, 오키드 대박 사건 한번 쳐가지고 이거 모카 대박 모카 끊었어요. 끊었고요. 자, 그리고 후방에서 아트록스가 달려듭니다. 네. 속박 맞았고 아트록스 포커스 나오고 있어요. 포커스 나오고 있어요. 아트록스 탈리카 끊겼어요. 자, 세주환이 리겐크와 카브가 다 잘렸습니다. 근데 잭팟이 또 달려들어요. 오키드 쪽으로. 그런데 근데 오키드 2대 1이었어요. 네, 잭팟이 잡혔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서 1대1 1기토 걸겠죠? 아, 1기토. 자, 다시 한번 1대1 싸움인데요. 자, 말세를 피해줘야 되죠? 여기서 피해주고 날라잡고 잡힙니다. 대포까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리겐크에게 오히려 달려듭니다. 잭팟. 자, 남아있는 것은 억제기... 넥서스밖에 없습니다. 자, 넥서스 파괴! GG! 네. 게임스코어 1대1을 만들면서 세 번째 게임으로 갑니다. 야, 여기서 달려오죠, 카브. 자, 전멸 역시 빠졌고요. 그러면 추가 다이브로 이어가요. 자, 리겐크. 아트록스 만들어냈습니다. 자, 날개를 펼쳤는데 지금 어시스트를 기록하기가 쉽지가 않죠. 고치가 다시 한번 터지면서 2대0입니다. 아수라가 득점을 하네요. 두 번째 게임. 네. 이조경! 이조경! 자, 피했어요. 전멸. 고치로! 그런데 따라가서. 네.
자, 그래도 교환됐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또 탱크가 잡아줘야죠. 전멸 들고 있잖아요. 아, 빠져주고 앨리스 전멸 없습니다. 자, 탐켄치의 공이! 부시 플레이! 아! 벽에 꽈당! 그러면! 벽에 꽈당! 자야까지 오면서 네. 자, 이렇게 되면 오, 갚아줬습니다. 아니,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는데요, 또? 자, 자 검. 검과 검의 대결! 그렇습니다, 추방자의 검입니다. 징크스는 그 와중에 바텀 파밍 중. 오, 혓바닥! 라이브에서 전력을 거의 다 먹은 상황이었는데 네. 자, 칼리아카 잡류 길 막아주면서 근데 먼저 집중 공격을 당해버렸어요, 사실. 네. 하지만 이분이 잡고 이제 적절하게 할 것만 하고 빠졌다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리본을 솔랭에서 되게 많은 분들이 짜증내는 이유가 저런 거예요. 미드 관리 잠깐 했다가 어느샌가 탑에 가서 풀라인 밀고 있거든요. 아, 사용 성공! 근데 이거 탐켄치입니다. 탐켄치에게 들어갔고 어! 리본 달렸어요! 빠졌어요! 그리고 리게크! 오키는 오키! 바보! 네, 다 녹았습니다. 아니, 한순간에 썰렸어요. 네. 자, 다시 한번 ITA를 노려줬습니다. 일부러 아래로 달렸죠, 그랩을? 자, 다시 한번 아이템 노려줍니다. 속박 됐고 터지는 아이템 리게크입니다. 리게크까지. 자, 여기서 풍전. 자, 건들면 갱전. 비장의 일초식 풍전 번쩍 나왔는데요. 잡았어요. 내려갑니다. 그리고 모카가 또 뒤를 올려주고 있고 탈리아가 잠듭니다. 탈리아. 그런데 여기서부터 리븐이 한번 하려나요? 네. 리븐이. 자, 리븐. 달려들어서 레인. 아, 내려갔다. 그러자 불스타지나 드록스 다이브. 그렇습니다. 잭팟입니다. 더블 캐. 이거 혹시 WR 맞았나요? 보통 그런 아 캔치가 네. 공으로 여기서 들어오면서 W 혓바닥 초강력 초토화 로켓 정멸을 활용하면서 또 접근하는 방식에 대한 것도 좀 다르죠. 오, 이거 자존심 대결이에요. 자존심 대결. 자, 자강 두천 네. 예. 탑솔러들의 주면서 신념의 대결. 예, 들어서 누가 진짜 진짜인가? 조심해. 여기서 위기가 내려갑니다. 그런데 위에서 탑캐치가 터집니다. 링크스 W 체크 가능한데 네. 근데 이런 구도를 조이가 좋아합니다. 조이가 잠듭니다. 어? 네, 위쪽에서 위티. 네, 위쪽 위티. 자, 로켓. 자, 그리고 오, 네, 탱크. 와! 위티. 자, 그리고 달려듭니다. 레인 역시 위험하죠. 위티가 해놔서 2002년생 리븐 장인. 자, 미드. 아, 여기서 신자오가 라쿤이 뭐 단독 진입이라 네 뒤에서 아, 리븐 아, 위티 보디오를 하이제킹했어요. 내려가요. 더블킬. 아, 이게 또 로켓폼으로 저렇게 치면은 아래쪽 깨졌고요. 그렇습니다. 3억 잭에는 사실상 사형 선고거든요. 네. 미덕징 파괴. 자, 먹었어요. 반피해요 지금. 반피해요. 오키는 뒤쪽으로 살아 돌아갑니다. 살아 돌아가요. 아, 그리고 위티가 와요. 잭팟. 자, 천골드. 그다음 보죠. 네, 위티가 와요. 위티가 옵니다. 무리하지 않고 카브까지. 자, 오히려 막으면서. 자, 이제 3억 잭입니다. 미니언들 몰아넣는 거죠. 네. 바로 먹고 끝. 자, 리븐 뽑니다. 자, 먹어줬어요. 라쿤 잡혔습니다. 리븐이 시간 가지고 있고요. 아니, 그 와중에 슬래시를 죽이고 누웠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달려 들어가서 레인을 잡아냅니다. 위리 소천사에 이어 초시계까지 활용하면서 위티가 게임을 슈퍼 캐리합니다. 맞습니다. 예. 자, 슈퍼 캐리 그 자체를 보여줬습니다. 넥서스 파괴 GG. 아소라가 게임 스코어 2-1로 승리를 거둡니다. 와, 리븐은 이렇게 쓰는 거다라는데.